강원 원주시는 7일 오전 지역 내 대규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한부면 신촌리 원주천댐 건설 현장과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날 원강수 시장이 합동점검반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은 물론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안전모 및 안전용구 착용 실태, 사업장 부자재 안전관리 실태, 작업 현장에 위해 요인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교육 및 작업일지 작성 등 서류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앞서 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체와 주관 없는 행사 등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언제나 안전한 원주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강수 시장은 건설 현장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에 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신화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